노동자민 중에 영원한 치킨의 노래 이불열 행진곡을 박수에 맞춰 천천히 부르겠습니다. 건설노동자들의 바람은 소박합니다. 새벽잠을 설쳐가며 현장에 나와 열심히 일하고 하루 일 마치고 몸은 힘들지만 가족들이 기다리는 집으로 가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오손도손 저녁 한끼 먹는 게 우리의 바람입니다. 이러한 당연한 일상이 왜 우리 건설노동자들에게는 바람이고 희망이 되어야 할까요? 언제까지 일을 하면서 죽음을 생각해야 할까요? 안전한 현장에서 일하고 싶은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일까요? 우리 건설노동자들은 언제까지 건설자본들의 이익을 위해 희생을 강요받아야 하는 걸까요? 한익스프레스 참사 3주기를 기리며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바람의 춤꾼 이삼헌님을 모시고 한익스프레스로 돌아가신 우리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죽어간 수많은 노동자의 넋을 기리는 진원춤 공연이 있겠습니다. 요새차 개면은 검은 토끼에 하고도 4월 28일의 날 화창한 봄날에 이곳 이천 땅에 여러 동지들이 함께 모여 감히 밝게 구하나이다. 여러 해가 바뀌어 세상은 좋아지건만 어찌하여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은 바뀐 것이 없이 매년 600명씩 산업재해로 죽어나가니 원통하고 피통하고 슬프구나. 추모의 날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발의된 지 한참 지났는데 구속자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야 단 한 명입니다. 끔찍한 한익스프레스 사고에도 얼마 전에 일어난 이천 신안 아파트 건설 기계 노동자의 상황에도 천안에서 콘크리트 언벽에 세 명의 노동자가 깔려 죽어도 정부와 자본 그리고 검찰과 법원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윤석열 정권은
건설 현장에서 넘쳐나는 불법 시공, 임의 시공에 맞서 안전한 건설 현장을 만들기 위해 투쟁해온 우리 건설 노조를 무지막지하게 탄압하고 있습니다. 현장 현장에서 태양으로 소통받고 있습니다. 인천에서는 올해 3월 한 달 만에 3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삶을 지탱하는 현장이어야 할 일터가 죽음의 현장, 절망의 현장이 되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노동자의 피, 그 모습을 지켜보던 현재 유가족과 동료 노동자, 모든 시민사회의 노력으로 만들었던 노동시간 단축과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의 성과가 윤석열 대통령 재임 1년 만에 신기루처럼 사라지려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힘차게 외치겠습니다. 구호는 마지막 언제 세번 외치고 투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민주노총 전쟁 선포, 윤석열 정권 축하한다. 건설노조 탄압노조 탈의지역 구속하라. 시민 안전을 높은데 싶었습니다. 타워크레인 기사의 작업시간 순수와 안전작업을 투여보내보라. 면허 취소